안녕하세요. 홈짐TV의 홍승준입니다. 오늘은 홈짐에서 얇은 우레탄 원판으로 유명한 F몬스터 제품과 비슷한 제품으로 나온 더스크랙 제로 원판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제품을 비교하면서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. 사실 원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운동감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간단하게 무게의 오차 범위라든가 디자인적인 부분, 제품의 마감 부분 이런 부분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한 군데 아 근데 진짜 이 정도면 A급인데 이상한데 이 정도는 뭐 있고 그렇게 티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. 먼저 원판의 사이즈 같은 경우는 두 제품이 거의 차이가 없는데 이 5kg짜리 원판 5kg짜리 원판만 F몬스터 제품과 더스크 제로 원판 이 차이가 더스크 제로 원판이 두께가 좀 더 두꺼워요. 면적은 조금 더 적어서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스탠딩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동작을 할 때는 이렇게 면적이 좀 더 적은 게 용이하긴 한데 뭐 이런 차이점이 일단 있고요.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F몬스터 제품이 이제 원조라고 보시면 되고 더스크 제로 원판이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을 F몬스터 제품을 모방을 어느 정도는 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두께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든 것 같습니다. F몬스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재질이 좀 부드러운 재질이고 되게 감촉이 되게 좋아요. 제가 이렇게 만져보면 부들부들하면서 좀 고급진 우레탄 느낌이 납니다. 그리고 이런 마감적인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좀 깔끔해요. 완성도 부분이나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은 F몬스터 제품이 제가 봤을 때는 나아 보이는 부분이고요. 더스크 제로 원판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뭐 나쁜 건 아닌데 F몬스터와 비교를 했을 때는 좀 단조로운 느낌은 있습니다. 레터링 있는 이런 부분들이 블랙에 이제 화이트였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색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. 보면은 그레이 색상으로 아무래도 좀 때가 덜 타는 그런 부분은 있어서 좋긴 할 텐데 딱 봤을 때 화이트로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고요. 재질 자체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PVC 원판의 느낌이 좀 납니다. 약간 울퉁불퉁하면서 마감도가 나쁜 건 아닌데 F몬스터 제품과 이제 비교를 해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아쉬움은 있다 정도. PVC 원판에 비해서는 좀 고급져 보이긴 하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저는 나요. 이렇게 만졌을 때 촉감은 마감 부분은 이렇게 F몬스터 제품은 F몬스터 원판 같은 경우에는 B급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마감이 되게 진짜 좀 깔끔하긴 해요. 이렇게 자 봉이 체결을 했을 때는
더스크 제로 원판 같은 경우 유격이 이 정도 있고요. 자, 에프몬스터 원판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흔들리. 큰 차이는 아닌데 에프몬스터 원판이 유격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 더 흔들림이 많이 있고 이 상태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. 등으로 유격이 더 많은 에프몬스터가 돌렸을 때 이렇게 더 많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에프몬스터 원판은 거의 끝까지 이렇게 나왔고 더스크 제로 원판은 유격 부분은 큰 차이는 아니지만 더스크 제로 원판이 조금 더 적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. 어차피 체결하고 운동을 할 때는 이 락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락조를 꼽았을 때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. 락조를 꼽고 예, 요 정도 유격이 있고요. 꼽았을 때는 차이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운동할 때 락조를 체결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뭐 데드리프트 같은 경우 락조를 안 꼽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에프몬스터 원판이 조금씩 더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홈짐에서는 이 원판을 뺄 때 공간이 좁다 보니까 손잡이만 잡고 이렇게 빼는 경우가 있는데 더스크 제로 원판 같은 경우에는 뺐을 때 모양이 누워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에프몬스터 원판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를 잡고 빼면은 이렇게 똑바로 세워진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런 차이점도 좀 있습니다. 반대로 이제 공간이 좀 넓은 경우에는 양손을 잡고 올리기 때문에 에프몬스터 원판은 뒤집어져 있고 더스크 제로 원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똑바로 이 손잡이 같은 경우 모양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뭐 에프몬스터 원판과 더스크 제로 원판의 차이는 없는데 재질이 더스크 제로 원판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꺼끌꺼끌한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이 그립을 잡았을 때 손에 쭉 감기는 건 더스크 제로가 조금 더 그립감은 좋게 보여집니다. 에프몬스터 원판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운 재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네. 그립감 당연히 좋긴 한데 더스크 제로 원판과 비교를 했을 때는 손에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은 조금 덜 한 것 같고요. 큰 차이는 아닌데 조금 덜 미끄러지는 더스크 제로 원판이 손잡이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자, 무게는 10.1이 나옵니다. 10.1 오차율이 10.1 9.7? 다시 하나가 9.7이네요. 이건 좀 차이가 나네. 요거는 10.1 10kg짜리가 6개가 있는데 한개 빼고는 다 10.1입니다. 한 개는 9.7이고요. 자, 그리고 5kg 5.1 5kg짜리는 4개가 전부 다 5.1입니다 20kg짜리는 19.8 20.1 20.1 20kg는 4개 중에 3개가 20.1이고 하나가 19.8입니다 2.5kg가 지금 제가 가진 저울이 안 재져서 5kg로 두 개로 올려서 재도록 할게요. 2.5kg 두 장, 5kg 정확히 나오고요. 5.0 정확히 나오네요. 자, 이번에는 더스크 제로 원판의 실무게를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0kg짜리가 제가 10장을 가지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. 10.2 10.2
전부 다 네 개가 다. 다섯 번째. 오, 자, 일곱 번째. 자, 아홉 번째. 10점이요. 10kg짜리가 전부 다. 마지막 열 번째. 10점이요. 10kg짜리는. 으쌰! 20kg는 19. 얘는 20.4. 19.7과 20.4를 양쪽에 하나씩 놨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, 만약에 20.4를 오른쪽에 두 개를 꽂고, 왼쪽에는 19.7을 두 장을 꼽았다. 양쪽에 1kg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자, 세 번째 20kg. 얘도 20.4. 아, 얘도 20.4. 자, 20.4. 20kg는 4장 중에 20.4가 3장이고 19.7이 1장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5kg. 4.8. 이것도 4.8. 4.8. 4.8, 5kg짜리는 0.2씩 다 부족합니다. 4.8. 자, 4.8. 5kg짜리 6장은 전부 다 4.8kg예요. 0.2kg가 부족한 상태고, 이제 2.5kg짜리 4장 마지막으로 테스트 할게요. 자, 이것도 4.8이니까 2.4가 되겠네요. 2.4, 2.4 정도. 요것도 두 장. 4.8. 요것도 2.4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. 하나당.